자, 시청자 여러분, 혹여라도 옆에 불 옆에 갔다가 누가 데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사람이 실수로 옆으로 가더라도 최소한 더 크게 데이는 거는 방지하기 위해서 옆에 가드 같은 걸 이렇게 대주고 있고, 여기도 지금 굴뚝을 새로 높은 걸 이렇게 설치했는데 여기다가 좀 묶어서 비바람에도 끄떡없도록 강력하게 좀 이렇게 미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산골이다 보니까 바람이 또 아주 굉장히 센 지역인데, 자, 제가 그 전에 이럴 때를 대비해서 예비로 만들어 놨던 그 화목난로를 제가 뭐 낭만적으로 보이려고 했던지, 실제로 날씨가 저녁에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비바람에도 끄떡없도록 튼튼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새 파이프를 하나 걸어가지고 여기도 묶고 해가지고 저 끝에 양쪽으로 이렇게 딱 묶어주면은 움직이지 않고 단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에 그 급하게 하느라고 분명히 좀 예, 아주 그 어수선하고도 아주 그 좋지 않았는데 오늘 좀 나름대로 이렇게 손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까 오늘 밝아. 아, 역시 조명이 끝내주는구나. 와, 역시. 자, 위에다가 여러분, 저, 우리 함보사님들께서 후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LED등. 이제 환하게 아주 여러분들과 실방도 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역시 밝네, 밝아. 자, 오늘 조명을 전반적으로 조명이 안 좋았었는데 오늘 처음 이제 이렇게 손을 보고 역시 영상 촬영에 어울리는 조명을 해야 돼. 역시 끝내주네, 끝내줘. 역시 돈 들여서 나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되게 밝네. 자, 오늘은 조명. 자, 조명을 밝게 하니까 아주 굉장히 밝아졌습니다.